안녕하세요. 게임 놀이터입니다. 사이버펑크가 오랜만에 업데이트를 했는데요. 최신 그래픽카드 4000 시리즈를 위한 업데이트인데요. DLSS3 PC 업데이트 소식입니다. DLSS 프레임 생성에는 GeForce RTX 4000 시리즈 그래픽카드 그리고 하드웨어 가속 GPU 스케줄링이 운영 체제에서 활성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윈도우즈 11에서는 이 옵션이 기본적으로 켜져 있습니다. 윈도우즈 10에서 하드웨어 가속 GPU 예약을 활성화하세요. 방법은 키보드에서 윈도우 키를 누르고 그래픽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세요. 그래픽 설정 메뉴가 열립니다. 그래픽 설정 메뉴에서 하드웨어 가속 GPU 스케줄링 옵션을 토글하세요. 그리고 다시 PC를 부팅하세요. 또한 VRAM이 16기가 이하이고 해상도가 1440p 이상인 그래픽카드에서 업스케일링 DLSS를 활성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이버펑크 2077이 새로운 PC 업데이트인데요.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호환되는 하드웨어 엔비디아 DLSS3와 엔비디아 리플렉스가 적용되고요. 해당 업데이트로 게임이 버전이 변경되는 건 아닙니다. 1.61 그대로고요. 또한 GOG 갤럭시를 통해 플레이 중이라면 GOG 갤럭시 업데이트를 먼저 확인하시고요. 업데이트가 되면 최신 버전이 아니라면 게임은 정상적으로 작동되더라도 GOG 갤럭시 오버레이가 작동하지 않는답니다. 이렇게 간단한 최신 사이버펑크 업데이트 소식을 전했습니다.